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CD 톱10에서 K-POP이 압도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 통틀어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반 3장을 제외하면 모두 K-POP 앨범이라고 빌보드가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데이터 조사 업체 루미네이트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는데요. 루미네이트 2023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팔린 CD 앨범 세일즈 톱10에서 한국의 K-POP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5스타로 2위, 락스타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이름의 장템테이션이 3위, 뉴진스 겟업이 5위, 트와이스 레디 투비가 6위, 세븐틴 FML이 7위, 방탄소년단 정국의 골든이 그룹과 솔로 전체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1위부터 10위 중에서 1위와 8위, 9위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이 차지했으며 나머지 7곡이 K-POP이었습니다. 루미네이트가 발표한 이 연간 보고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었던 실물 앨범, 즉 CD, LP 등 판매 및 디지털 다운로드, 오디오 스트리밍 등 음악 관련 수치와 트렌드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특히 전 세계 솔로 가수 중 2023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실물 앨범 솔로 가수는 1위는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였으며 2위는 BTS 정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